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용 생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지용 시인이 쓴 산문 꾀꼬리와 국화라고 하는 산문에 착안해서 주민들이 직접 키운 국화를 지금 정지용 생가 앞에 실개천변에 놓아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국화거리가 거기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깊은 날에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숨죽여 살아온 지 벌써 3년입니다. 이제 우리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축제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대면 축제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기는 시끌북적 문학축제 35의 지홍제 현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1902년 정지용 시인이 태어난 지 120주년, 1923년 3월 정지용 시인이 첫 번째 시 홍랑몽을 쓴 지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정지용 시인이 현대시를 쓴 지 100년이 된 해, 지용제를 35번째 올리는 해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지용을 말하고 한국 문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의 성공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미래 지용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좀 더 크게 생각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올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용제 개막식에 이어 우리가 관람할 전시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끊임없는 창작력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고장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예술활동을 통해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습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기관단체장 여러분,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35회 지용제 개막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문학축제 제35회 지용제가 지난 2년 동안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유정현 옥천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창작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용제 행사마다 작품 전시를 이어가며 오늘도 공예, 서각, 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로 전시회를 열어주신 여섯 개 단체 회장님과 회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전국에서 옥천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축제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지용제는 정지용 시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고 정신을 개성하는 우리 모두의 축제입니다. 올해로 35회를 맞은 지용제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학축제로 발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먼 걸음 해주신 방문객분들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시끌벅적한 문학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